분이 딴 데를 보고 계세요. 계속 사이먼 귀도 이리와. 마진님, 저희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무엇인가요? 저희 오늘 다들 애플펜슬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이번 주제는 상형문자 어게인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저번 화에서는 충격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애플펜, 한 분 제외한 모두가 애플펜슬이 있어가지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은 그림 실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저희가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재택근무로 주제를 정해보기로 했어요. 재택근무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분들이 맞추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냉장고. 스폰지밥. 커피 머신. 커피. 커피. 맞아요. 야, 엄청 잘 그리네. 이제 사탕 사태에 비하면은 뭐. 오, 그래도 사탕 같이 그렸네 이번엔. 그럼요, 이제 장비가 있어요. 장비. 정답 킹덤. 아, 재택근무인데 킹덤이 왜 나와요? 넷플릭스. 재택근무할 때 보기 책이죠. 뭐 재택근무인데 넷플릭스 보신다고요? 육아. 육아. 어, 정답. 육아. 정답 다진마늘. 이게 다진마늘이야. 다진마늘. 이거 어떻게 다진마늘이에요? 화장이. 정답. 고양이. 고양이요? 귤. 비슷한 장비 값을 하네요. 이제 터치로 그리시는 거죠, 케이트님은? 네. 손가락으로 그린다고. 건물, 부동산, 아파트, 빨랫대, 빨래판, 냉장고, 책꽂이, 계산기, 주식. 정답.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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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의자. 침대. 소파. 낮잠. 방기. 바둑. 아, 그 침대 위에 두는 책상 뭐죠 이름? 정답. 침대 위에 두는 책상.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베드 테이블? 어, 정답. 그래서 마진님은 자다가 일어나면은 출근하고, 출근하고 일어나면 바로 자고. 어, 맞아요. 뭐지? 정답. 도라이몽. 정수. 집안일. 집안일. 재활용하기. 애기 픽업. 배달. 배달 음식. 어, 배달 음식. 아, 많이 시켜 먹게 돼, 집에 있으니까. 정답 라면. 김치라면. 부대찌개. 정답 개밥. 김치. 고추장. 김치찌개. 아, 밀키트. 정답 밀키트. 정답. 어, 대박. 아, 나 맞춰서 너무 뿌듯해.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는 건 줄 알았어요. 정답 커피. 맞지, 정답. 어, 스타벅스. 스타 땡땡. 식기세척기. 청소기. 뭔가 로봇 청소기. 어, 근데 이게 이거 그러니까 어, 하려고 하는 거는 청소. 청소인데? 청소예요, 청소. 이거 아니, 이게 청소야? 이게 어떻게 청소입니까? 정답 넷플릭스. 정답 펌프. 정답 홈트레이닝. 정답.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어, 아, 나왔다. 나왔다. 어, 뭐야? 어, 대박. 오, 대박. 진짜 잘 그린다. 진짜 잘 그렸다. 와. 택배. 신용카드. 등기. 등기. 퀵퀵퀵. 교환일기. 정답 메신저. 어, 맞아요. 메신저예요. 아. 어, 마진님이 감독 1위로 올라왔어. 마진님이 뭔가 주워먹기를 잘하시네. 불안하다. 꿈꿈을 주워먹기. 정답 눈싸움. 벽돌. 정답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정답. 아니,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블루투스 투스인가? 투스야? 이거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맞아요? 우와, 침대 진짜 잘 그린다. 아까 마지 침대랑 비교해주세요. 정답 전기장판. 정답 온수매트. 정답 온수매트. 아니, 그림 좀 다 그립시다. 온수매트예요? 아, 정답이에요? 온수매트예요? 아니, 마지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오늘? 마지가 5점이고 사이먼 친구 1점, 썬 3점, 케이트 3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케이트님 3점. 마지막 3점, 3점 하는 3점. 5점, 5점, 5점 걸려. 지금까지 맞춘 거 아무 짝에 소용없네요. 어?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생각지도 못했어. 어? 사람이 커졌어. 아, 확진자! 어! 정답. 예! 아, 너무 쉬웠어, 노잼. 아, 재미없어. 아. 편집. 아, 왜 편집해? 재밌고 어려운 거야? 어떡해. 큰 거 나온다.
뭐, 미역국. 어... 정답 모자뜨기. 아니 아직 안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어? 네. 파트 광파 오븐. 정답 콩나물 재배기. 정답 콩나물 국밥 키트. 자, 오늘의 정답은 요게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요거. 다마고치. 정답 야채 탈수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막 끓여가지고 이래도 모르겠어요? 샤브샤브. 그 샤브샤브랑 훠궈를 해 먹었어. 정답 인덕션. 정답. 인덕션이라고? 하이라이트. 인덕션이라고? 일구짜리 이렇게 전선 꽂아가지고 쓰는 거. 이 전체 그림들이 혼란스럽게 했어. 계란이고요. 숙주. 이거 고기고요. 이거는 팽이버섯. 샤브샤브 해 먹었어요. 여기 계란 해가지고. 인덕션 사서 아주 좋아요. 1등이네. 와. 선수 1등. 마진님 그렇게 열심히 했네. 저 1등 하면 뭐 있었어요? 박수 있습니다. 박수. 다들 그림 실력이 늘어서 우리는 다음에 왼손으로 그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이렇게 줌을 활용한 원격 채널 협격 프로그램 촬영해봤는데요. 다들 그림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이번에는 큰 어려움 없이 다들 문제를 맞췄습니다. 얼른 거리두기가 끝나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